유월림? 유월림? 우리 친구는 어떤 거래일지. 네온 캥거루, 그 다음에 네온 애벌레 두 마리 들어왔어요. 뭘까? 애벌레를 잔뜩 올려줬는데. 아, 네온 거북이! 아, 네온 거북이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애벌레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친구 애벌레 부자네? 어휴, 내가 이제 거북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온 거북이 없네? 없네요. 네온 거북이가 없습니다. 거북이, 네온 캥거루, 거북이 두 마리. 잠시만요. 네온 캥거루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잠깐 좀 볼게요. 아, 네온 캥거루가 네 마리나 있어. 예. 네온 캥거루가 네 마리나 있어. 거북이 두 마리. 더, 거북이 두 마리면 괜찮은 거래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온 캥거루가 너무 많아서. 잠시만, 조금만 고민하자. 아, 물약까지 추가했어. 와, 이 정도면 해야겠다. 추가 고마워요. 아, 추가를 보니까 고민이 싹 사라지네. 네, 우리 친구와 거래하겠습니다. 좋은 거래 고마워요. 플라잉 주인님? 플라잉 주인님은 어떤 거래일지. 어, 흰술록의 추가. 어, 흰술록의 추가면 보통은 도치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 친구 역시 도치인데요. 야, 이거는 좀 아리송하다. 일단 도치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아, 도치가 한 마리 있긴 있어. 우리 친구들 이 거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치. 아, 간당간당하긴 하죠, 그쵸? 아, 약간 뭐, 이건 좀 손거래 느낌이 나긴 해요. 하지만 앞에 세 친구가 득거래를 해줬으니까 요정도? 요정도 손거래 해? 아, 많이 손이라는 의견이 또 있네. 아, 살짝 고민되긴 하네 이거. 야, 이거 모르겠다. 힘들 거 같아요. 다 말리네, 다 말려. 약간 간당간당하기도 하고. 근데 안 될 것도 없지, 이 정도면은. 도치가 안 될 것도 없지. 그렇게 많이 손은 아닌 것 같은데. 상강의 추가. 상강의 추가를 뭐를 할까? 잠시만요. 일단 1셋 가치팻으로 뭐 하나 추가를 해보자. 북극여우. 잠깐만요. 북극여우에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농 바쿠 올리고 탑을 올리고. 그래, 요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무당벌레도 한 마리 올리고. 아, 이미 감사하다고 했네. 그럼 무당벌레 빼도 돼요? 네, 아,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할게요. 아, 이미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 무당벌레 올릴 필요 없었는데, 그쵸? 근데 무당벌레 올렸으니까 아마 더 감사할 거야. 네, 우리 친구 거래할게요. 빵빠라빵 빵빵. 일리 골든님, 날타 퓨리가 들어왔어요. 딸박 드냐고? 안 돼, 안 돼.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딸박이 이상하게 호감형이다, 딸박이. 그래서 같은 로벅스 겨울펫이지만 퓨리가 딸기박단한테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 아, 우리 불쌍한 퓨리는 연식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가치가 안 올라가냐. 어쩔 수 없어. 펫은 귀엽고 봐야 돼. 아, 이번에는 북극여우가 들어왔고요. 돼지! 아, 돼지 있다. 네, 돼지 거래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북극여우처럼 이렇게 귀여워야 돼. 돼지도 귀엽고. 퓨리는 귀여운 것보다는 약간 멋있는 쪽이지. 근데 펫은 좀 귀여운 펫들이 대접을 좀 잘 받는 것 같아, 입양에서는. DLT님? 도치! 아, 도치 힘들어요. 예, 네, 이건 힘듭니다. 힘들어요. 딸박! 아, 또 딸박을 찾네, 우리 친구들. 아, 이거는 딸박 가치는 될 것 같은데. 아, 나 딸기 박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아니, 뭐, 메가 원숭이는 못해도 1셋 이상은 되니까 당연히 딸박이 되는데. 야, 딸박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 찾으니까 딸박 거래하기가 겁나네. 자, 우리 친구랑 거래했습니다. 빵빠라빵빵. 자,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셀리님, 악어, 케르베로스, 돌멩이. 대충 뭘지 짐작은 가는데. 짠! 아, 딸박의 약추! 야, 딸박을 왜 이렇게 많이 찾지? 거래하기 힘들게.
나도 젖소나 거북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딸기박들을 많이 찾는 거야 다들. 아 딸기박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딸기박도 왜 이렇게 많이 찾아 오늘? 오늘 벌써 3마리째 거래하는 건데. 잠깐만 추가를 뭘 해야 되나? 아, 북극곰이 조금 여유가 있구나. 북극곰으로 하자. 근데 이상하다, 딸기박트가 왜 이렇게 전보다 인기가 높아진 느낌이지? 아이 불안하네. 나중에 딸기박트 같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셀린님과 거래할게요. 아 딸기박트 이제 진짜 거래 안 할래. 딸기박트 봉인. 자 지금부터 딸기박트 봉인. 딸기박트는 이제 거래 안 할 겁니다.